그러니까 기존 BGP는 오직 뭐예요? 요거밖에 전달을 못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전달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예? 그러니까 BGP를 확장을 한 거야.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냐면 MPBGP. 그러니까 BGP에 서로 다른, 원래 BGP는 원래 IP 버전 4 프레픽스밖에 전달 못하는데 거기다가 VPN V4, 뭐 VPN IP V4, VPN IP V6, 그 다음에 IP V6,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주소, 뭐 이런 거를 다양한 주소를 전달할 수 있도록 BGP를 확장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MPBGP.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엠페드스망이 나오면서 RSVP를 쓰려면 여러 가지 그 RSVP 트래픽 엔지니어를 쓰려면 IGP들이 트래픽 엔지니어링 파라메타를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IGP 중에 OSPF와 ISS를 MPLS용으로 확장했다고 그랬잖아요. 트래픽 엔지니어링 확장했다나 마찬가지로 BGP도 그렇게 확장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 VPN IP V4라고 하는 저 주소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누라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MPLS를 개발할 때 얘는 스위칭 개발하면서 앞에 이거 뭐였고 멀티 프로토콜이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VPRN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S3VPN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ASAP으로 만들어진 거야. 같이. 그럼 MPBGP가 뭐냐? 그러면 그건 좀 이따 별거 아니에요. 그건 금방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계속해서 보면. 자, 일반적으로 P 라우터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P 라우터들이 각각의 커스터머 사이트, VPRN 사이트에 버추얼 라우터가 있는데, 대응하는 버추얼 라우터가 있는데, 걔네들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일단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IP 버전 4가 있고 거기에 RD가 붙은 형태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일단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그게 라우트 타겟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VPN의 핵심이 이 라우트 타겟에 있어요. 라우트 타겟의 모양은 누구처럼 돼 있냐면 아까 RD처럼 돼 있어요. RD처럼 돼 있는데 이 라우트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요 MPBGP 패킷을 보면 MPBGP에 그 내가 전달해야 되는 프로피스가 일반 IP 버전 4 전달이 아니라 VPN IP 버전 4 전달이에요. 아까 VPN IP 버전 4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는 IP 버전 4는 이런 스타일로 생긴 놈 아니에요. 그죠? show router BGP route는 이해가 없네, 아무것도. 100, 1000인가? config service. pack인데? 아, 아직 컨버전스 이론을 지지 않았나 보다. show route 100 BGP routes. 아직 컨버전스, 아닌데. show route BGP route VPN, V4. 이렇게 보면. 아, 그 MPBGP가 VPN IP V4를 전달하는 모양인데, 진짜로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이걸 전달한다니까요.
여기 RD가 앞에 붙여 있고 뒤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VPN 보조 V4 주소래니까요. 됐죠? 예. 네. 근데 이거를 넣으면서 거기다 각종 BGP 어트리뷰트를 넣는데 뒤에 보면 나우트 타겟이라는 걸 또 붙여요. 나우트 타겟. 자, 나우트 타겟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나우트 타겟에 엑스포트가 있고 나우트 타겟에 임포트가 있는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라우트 있잖아요. 이 VPN IPv4를 내가 이런 나우트 타겟 번호로 붙여서 엑스포트 할 테니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라우트 타겟 번호를 임포트해서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트 VPN V4, VPN IPv4를 누구한테 어드버타이즈 할 때 그 리시빙 피드들한테 어떤 이게 어떤 VPN 멤버십에 들어가 있나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VPN 라우팅 정보의 분산, 그 디스트리뷰션을 제어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에 VPRN의 가장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라우트 타겟 번호는 RD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그 라우트 우리 현재 내가 어떤 VPN IP 버전 4 정보를 갖다 내가 전달을 했을 때 반대편에 우리하고 멤버십이 같은 놈은 우리 라우트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서비스를 받는 VPRN에 라우트 타겟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다른 회사 것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VPRN의 가장 융통성이 뛰어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다른 VPN에 라우트를 받아들여버리면 다른 VPN하고 바로 통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 쉽게 머지 시킬 수도 있고 또 떼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이 VPN 라우트 이거 하나를 보낼 때도 타겟을 한 개만 내 거 한 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타겟 번호를 여러 개 번호로 붙여주면 반대편에서는 그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타겟 번호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럼 나하고 통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게 라우트 타겟이라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라우트 타겟 번호를 붙여서 보낼 수가 있고 그러면 필요한 쪽에서는 필요한 라우트 타겟 번호를 받아들이면 결국 그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트 타겟 번호도 대부분 하나가 붙어 나가지만 여러 개 붙일 수도 있고 반대로 받아들이는 쪽도 대부분 하나만 받아들이지만 여러 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서로 머지할 수도 있고 떼낼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게 뭐냐면 VPRN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VPRN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이 일을 되게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두 개가 VPRN으로 나눠져 있는 네트워크를 필요하다면 같이 싹 붙여버릴 수도 있고 또 떼버릴 수도 있고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가 뗐다가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붙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어드레스가 중복되면 안 되겠죠? 중복돼도 되나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IP 버전 4 어드레스에다가 라우트 디스팅기셔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라우트 타겟도 붙여서 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MPBGP 한꺼번에 다 흘러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라우트 타겟까지 대부분 RD하고 라우트 타겟 번호는 대부분 같이 주거든요. 같이 주지만 같은 번호로 주지만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라우트 타겟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라우트 타겟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이 VPN IPv4 어드레스를 여러 개 타겟 번호를 붙여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한번 좀 해보면, 먼저 PC 라우팅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이거까지 다 구체적으로 된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PC 라우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가운데 공간의 라우팅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MPBGP 써갖고, 뭐 VPN V4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환한다.
그다음에 요거 이쪽 CE하고 PE